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라고 할까 주작이 의심될 정도로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악마같은 그런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김치를 주겠다는 핑계로 시무가 쳐들어와서 너무 기분 나빠 일부러 제가 안 나갔거든요 <laughs> 뭐야 이거 너 로켓 배송으로 뇌를 시공창에 보내냐 아니 왜 사는 거야 원지, 남편이랑 함께 볼 거예요. 신혼집에 쳐들어오는 심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이 32, 동갑내기, 그리고 결혼 2년차, 그래봤자 9개월밖에 안된 신혼부부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날 딱히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영화나 보면서 푹 편하게 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심호한테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는 거예요. 그, 당연히 남편이 받았죠. 뭔데 했더니 시어머니가 김치를 주러 왔다고 자기가 받아 오겠대요 집 앞에 왔다는 거예요. 아니 지난번에 그래 시모가 김치를 주겠다 말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요 당연히 택배로 보내는 건줄 알았거든요. 만약 이렇게 직접 들고 오는 걸 알았으면 저는 그거 안 받는다고 했을 거라고요. 택배로 보내야지 왜 들고 와? 맞잖아요. 이거를 들고. 아들 내외 신혼집에 직접 찾아왔다? 솔직히, 이거 하나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기서 남편이라는 게 바로 내려가더니, 무려 30분씩이나 머물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뭘 하느라 그렇게 오래 걸렸냐? 어? 3분이면 되는 걸왜 30분씩이나 있다 오는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냥, 엄마랑 오랜만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하고 왔지. 왜 그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지 마누라가 혼자 집에 있는 거 신경도 안 쓰고 뭐가 어쩌고 어째? 어쩌? 진짜 장난하나 싶어서 너왜 그러냐? 라고 한 소리 했더니 되레 척반하장이야. 아니, 가족이고 엄마고 아들인데 겨우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 이러면서 지가 더 화를 내는 거예요. 결국 이걸로 크게 싸우고 지금까지 냉전 중인데 여러분은 지금 이거 이해가 되나요? 분명히 말하지만 저는요 남편 이 사람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거지 시모 따위란 가족이 데리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런 미친 야 가족이고 나발이고 어른이 찾아왔는데 내다 보지도 않았냐? 와 이게 사람이 맞나? 너 이거 남편 보여준다 했지 꼭 보여주고 이혼이라 당해라 이 그지같은 테이 2번 그래서 결혼이라는 걸 하면 원가족과는 절연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어머니가 집 안까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밖에서 죽어가셨으면 된 거지. 아들이 그런 어머니를 만나지도 못해요? 아니, 잠깐만. 그러는 너는 어때요? 친정부모랑 절연하고 삽니까? 아, 얘 남편은 어쩌다 이런 거랑 결혼한 거야? 어디 시공창에서 주워왔나? 대 <놀람> 댓글. 농담 아니고 우리 아들도 이런 거 만나서 결혼할까 싶어 너무 겁이 납니다. 요즘에 이런 애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번. 아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귀찮게 만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집 안까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아들한테 연락하고 갖다 주러 온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야이 교지 같은 년아. 어? 상대방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네 친정엄마라도 이따위로 했을 거야? 어? 그래, 꼭 그렇게 해라. 내가 너 지켜본다. 4번. 남편분, 보고 있죠? 강력하게 이혼하길 원합니다. 권해드려요. 이런 여자랑 앞으로 남은 80년 인생 절대 못 살아. 제명이 못 죽는다고. 댓글 헐. 이 댓글에 싫어요가 딱한 명이 있네. 끌끌끌. 이거 100% 쓴이죠.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5번. 아니 갑자기 띵땅 초인종 누르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이게 이렇게 글까지 써야 할 정도로 분노할 일이야? 어? 만약 우리 엄마가 김치 주겠다고 집 근처에 왔다고 해서 내가 받으러 나갔는데 나중에 남편이 이지랄 해대면 나 진짜 같이 못살것 같은데? 너도 그래. 조만간 이혼 당하겠네. 조금만 더 힘내봐라. 6번. 뭐? 이게 진짜라고? 에이씨. 당연히 주작이겠지. 이딴 게 진짜 존재할 거라고는 절대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말에 하나라도 이게 사실이라면, 남편은 얼른 이혼하시고, 새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조상신이 돕고 있잖아요. 기회라고! 7번. 아니,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쳐들어온 겁니까? 설명 좀 해봐요. 8번. 어머, 얘 말하는 거 진짜 웃긴다. 밖에서 뭐세 시간 동안 있다가 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집에 모시고 와가지고 대접 뭐차한 잔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남편 혼자 3 0분 만나고 왔다고 이딴 글을 쓰고 있는 거냐 지금 정말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혼 당하기 바란다. 이혼 당하길 어 구반 이런 미친 나도 며느리지만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 욕을 참먹는 거예요. 시점만 욕을 먹는 게 아니야. 무개념 며느리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시어머니가 믿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른이 왔으면 올라오시라도 하던가. 그게 싫으면 네가 나가서 김치라도 받아오던가 했어야지. 어? 진짜 하는 꼬라지 보니까 네 부모가 평소에 뭘 가르쳤나 싶다. 10번, 끌리끌리끌 얘, 예, 아가리, 진짜 좌우로 쫙 찢어버리고 싶다. 일주일 뒤, 어제 올라온 곡입니다. 아니, 어제는 아니고 며칠 전에. 원제 신혼집 쳐들어오는 시어머니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일주일 전에 저희 신혼집에 쳐들어오는 시모와 관련해 글을 썼던 바로 그 며느리입니다. 저희가 시모한테 김치 좀 달라고 부탁을 하긴 했었는데 그거를 택배로 안 붙이고 당신이 직접 들고 저희가 살고 있는 신혼집으로 쳐들어온 일 그거 말이에요. 그때 이후로 남편이랑 계속 냉전 싸우다가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드디어 드디어 제가 남편한테 사과를 받아냈어요. 그리고 조만간 시모한테도 사과를 받아낼 예정인데요. 그런 그런데 지난 글에서 여기 있는 분들도 그래요. 저희 남편처럼 제가 왜 열을 받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이제는 다 해결될 일이지만,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했지만, 그래도 억울하게 욕을 먹기는 싫어서 제가 다시 한번더 들어왔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치를 왜 택배로 안 붙였는가? 뻔하잖아요. 김치를 정성스럽게 싸서 우체국에 들고 가가지고 택배로 붙여주고 택배비까지 내주긴 싫었던 거예요. 아니 결국엔 이건 뭐야 자기 아들이 먹을 김치인데 그 정도 정성 들이는 것도 싫었던 걸까요? 이해 안 되죠? 들고 오는 게더 정성스러운 거 아닌가? 어. 두 번째, 결국 우리 신혼집까지 쳐들어온 이유 다들 잘 아시겠지만 시모가 김치를 주러 온 상황에서 며느리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건 누가 봐도 야 며느리야 너 얼른 내려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라. 이런 뻔한 의도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커먼 속을 아니까 더 일부러 안 내려간 거라고요. 제가 뭐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백 번, 천번 양보해서, 그래 뭐 택배를 못 붙이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접 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혼집에 이렇게 쳐들어오는 행동은 안 해야죠. 하다 못해 자기 아들 퇴근할 때를 맞춰가지고 아들 회사 앞에 가서 전달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제는 제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아시겠죠? 그냥 택배로 묻히거나, 그것도 안 되면 자기 아들 회사에 가서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렇게 우리 신혼집에 쳐들어와가지고 김치를 전달해주는 거. 이거는 그냥 김치를 핑계로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제 알겠죠? 아이고, 머리야. 댓글이 번. 아니, 이게 미쳤... 미처... 알긴 뭘 알아! 아, 그래, 니가 인간이 아닌 건잘 알겠다. 어이구이씨 이반. 그렇지. 뻔뻔함이 이 정도는 돼야 글 삭제도 안 하고 이렇게 또 자기 변명글 올리고 정신승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그, 그. 시아머니가 직접 오는 게 그렇게 싫었다면 그 김치 받아 차먹지 말고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라고. 진짜 이런 며느리 만날까 싶어 너무 걱정된다. 아니, 그리고 남편 뭐야? 등신이야? 아니, 지가 왜 사과를 해? 3번. 뭐라? 남편이 너한테 사과를 했다고? 어이구, 등신이 따로 없네. 지 엄마를 두번 죽이는구나. 어이구, 이런 불효 막심한 놈. 4번. 지난 글에서는 마치 본인들은 바라지도 않았던 걸시모가 완전히 억지로 주는 느낌으로 썼으면서 지금 보니까 아니네? 어? 그 김치, 니들이 먼저 달라고 했던 거네. 뭐? 아들이 먹는다고? 그럼 니년 아가리엔 진짜 안 들어가? 먹지 마라 5번 와 이건 진짜 뭐랄까 거의 뭐 악마네요 악마 스니 거좀 보세요 어디서 인성 썩은 애안 나요? 대댓글 이 짧은 글에서 악마 느낌 나는 것도 제주라면제주죠 6번 아니 근데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다 시아만이는왜 오면 안 되는 거야 니네 친정은 니네 친정은 비본도 다 알려줬을 거 아니냐고, 안 그래? 7번. 시어머니가 왜 싫고, 또왜 미운지 설명을 하겠다면서, 당신이 잘못한 건단한 줄도 없고, 전부 다진 뇌피셜이네? 끌끌끌끌. 이 정도는 거의 망상장애 아닌가? 뭐, 뭐, 병원은 꼭 가봐라. 8번. 클클클. 대단하구만. 이거 쓰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없는 지능 도그래 주인 잘못 만나 가지고 고생 오지게 했겠다. 깔깔깔깔. 음. 이게 진짜일까요? 어. 하. 아니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앞에 사연에서도 그런 말을 했지만 나쁜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어. 이유가 없어도 미울 수 있고, 그냥, 그냥 시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미울 수 있습니다. 막,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적개심을 대놓고 드러내는 건, 이거는, 다른 영역이거든. 어. 근데 또, 진짜인가 싶기도 한 게, 요즘 애들, 소위 말하는 진짜, 일자 무식, 상식 하나 없는 애들 보면,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태도가 더 거지 같잖아요. 너무 당당하고, 오히려 지가 더 화내고,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것도 진짜 같기도 하고 와, 어지럽습니다, 어지러워. 진짜 같아요.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어, 이 사연을 떠나서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있을 것 같다 이거죠. 아무튼, 와, 진짜 확찌 뜯어피고 싶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